안녕하세요. 도화주세요의 과학부키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재미있는 질문들을 남겨주셨어요. 하나하나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의 댓글 정말 감사하게 읽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 또한 도화주세요에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그 질문들의 답을 알고 계신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자와 소통하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건강하고 발전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이번 주에 선정된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과학부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지는데 물감은 왜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질까요? 빨간색 빛을 보는 것과 빨간색 물체를 보는 것은 얼핏 보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큰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빨간색 빛을 본다는 것은 빨간색 계열의 파장, 예를 들어 약 700나노미터 근방의 빛이 흰색 도화지 등의 물체, 즉 모든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표면에서 산란되어 그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빨간색 물체를 본다는 것은 어떠한 빛이 물체에 부딪히게 된 순간 빨간색을 제외한 다른 영역의 빛들을 일부 또는 전부 흡수시켰다는 의미이며, 이는 다시 말해서 물체가 빨간색 계열의 빛만 반사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있는 시신경 중 색을 감지하는 능력을 지닌 원주세포는 크게 R, G, B의 세 가지 색상의 파장 영역의 색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R과 G, 그리고 B의 빛이 이 세 가지의 시세포들을 다 자극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흰색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의 빛과 G의 빛, 그리고 B의 빛이 흰색 면에서 동시에 산란되어 우리의 눈 속의 모든 원초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그 빛을 흰색으로 지각하게 되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빛의 삼원색이 섞이면 흰색의 빛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랍니다. 참고로 빛의 삼원색 다이어그램을 외우는 꿀팁 하나를 드리자면, 레드와 그린이 섞이면 옐로우, 노란색이 되고요. 레드와 블루가 섞이면 마젠타, 자홍색이 되고요. 그린과 블루가 섞이면 사이안, 청록색이 되며, 이 모든 빛들이 다 섞이면 O, 흰색이 된다는 것으로서 RGB는 YMCA가 됩니다. RGB는 YMCA. 정말 재밌지 않나요? 하지만 물감의 경우는 다릅니다. 물감의 삼원색은 빛의 삼원색이 섞인 색들, 옐로우, 마젠타, 사이안이며, 이 색들은 각각 옐로우는 블루 계열을, 마젠타는 그린 계열을, 사이안은 레드 계열의 빛을 흡수함으로써 만들어지며, 이들이 섞이게 되면 RGB의 계열의 모든 빛들을 전부 흡수하게 되어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색의 삼원색 다이어그램은 빛의 삼원색 다이어그램만 외우면 자동으로 외워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빛의 삼원색 다이어그램에서 혼합된 색들인 YMC를 바깥으로 빼고 그 사이에 있는 빛들을 안에 집어넣으면 YMC는 RGBK가 되며, 이때 혼합색이 검은색이라는 사실만 기억한다면 두 다이어그램은 이미 당신의 머릿속에 뿅! 정말 개이득이 아닐 수 없죠? 선풍기를 틀고 자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한 번쯤은 선풍기 미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밤에 선풍기를 켜고 밤새도록 선풍기 바람을 쐬면 죽는다는 그런 미신 말이에요. 이것도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유사과학의 일종인데요. 하지만 선풍기 바람을 밤새도록 쐬게 될 경우에 면역력이 실제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은 언제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생명현상의 특성을 생물학에서는 항상성 유지라고 이야기하죠. 체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 필요한 수많은 생명활동 요소들, 이를테면 수분과 무기물, 혈구의 수, 세포수, 호르몬 등을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딱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생체 유지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의 대부분은 ATP라고 불리는, 우리 몸의 각 조직과 기관을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연료로서 작동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몸을 외부로부터 지켜내는 이뮨 시스템, 면역체계 또한 바로 이 항상성 유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ATP를 필요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선풍기 바람을 지속적으로 쐬게 되면 피부 표면의 공기들이 계속해서 순환하게 되면서 땀을 증발시키는 역할을 하고,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우리의 몸은 ATP를 이용해 체온을 올리려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역체계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사실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선풍기 바람을 쐬도 면역력이 너무 좋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반면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만 바람을 쐬도 감기에 걸리는 그렇게 면역력이 약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실은 선풍기 바람을 다이렉트로 계속 쐬는 건 몸에 안 좋으니까 정말 긴 시간 동안 선풍기 바람을 쐬는 건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죠? 눈을 조금 뜨거나 눈을 감았다 뜨면 잘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되겠네요. 하나는 시야를 뜨면 잘 보이는 이유와 다른 하나는 눈을 깜빡이고 나면 잘 보이는 이유. 먼저 시야를 떴을 때 잘 보이는 이유예요. 우리의 눈은 각막을 통과한 빛이 수정체를 통해 망막에 상을 맺음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빛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수정체 조절 기능이 떨어진 눈의 경우 상이 안구 안쪽에 맺히거나 안구 뒤쪽에 맺히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물이 뿌옇게 흐려 보이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망막에 제대로 상이 맺히지 않는 이러한 현상을 시력이 떨어졌다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실눈처럼 작게 뜬 눈에서 만들어지는 빛은 들어오는 빛의 양이 작기 때문에 밝기는 어두워질 수 있으나 수정체의 면을 작게 쓰게 되면서 굴절이 넓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이 앞에 맺히거나 뒤에 맺히는 모습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평소의 시력이라면 뿌옇게 보여서 보이지 않는 간판이나 사물, 배경을 실눈을 뜨면 좀 더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자면 바로 이러한 현상을 카메라의 사진 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어요. 카메라의 렌즈의 면을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심도가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데요.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리개를 꽉 조이면 그래서 빛이 조금밖에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버리면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또렷하게 보이는 반면 이 카메라의 조리개를 확 열어서 렌즈의 면을 넓게 쓰게 되면 초점이 맞는 부분밖에 정확하게 보이지 않게 되고 나머지는 뿌옇게 보이는 아웃포커싱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다음으로 눈을 깜빡였을 때 잘 보이는 이유를 알아볼까요? 우리의 눈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지속적으로 외부의 수많은 미세먼지와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샘에서는 지속적으로 눈을 씻어주기 위한 눈물이 계속 분비되고 있죠. 이 눈물이 1차적인 프로텍터로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먼지 등의 물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걸러진 먼지들이 마치 비 오는 날의 자동차 와이퍼처럼 계속해서 눈의 먼지들을 눈의 위아래로 걷어내게 되고 이렇게 쌓이고 쌓인 먼지들이 눈물과 함께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눈곱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뜨는 행위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필요한 아주 최고 성능의 카메라의 렌즈 필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죠.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런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과학국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궁금한 이야기들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다뤘으면 좋을 것 같은 일상 속에서의 과학적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